팬카페에 무서운 이야기 사연을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. 네,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 중에서 좀 고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당첨된 친구들한테 치킨도 보내주고. 아, 읽어주기도 하고. 네. 야, 음악 딱 까는 거 봐. 어머, 그래. 야, 이렇게 느낌 있다. 분위기 잡는 거 봐. 죄송해요. 저 지금 혼자라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잘것 같아요. 언니 방송 못 보고 나갑니다. 너무 아쉽네요. 함께 하고 싶었는데. 아쉽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목소리 톤도 다르셨네. 무서울 때. 일본의 괴담인데요. 밤에 골목길에서 혼자 걸으면 뒤에서 남학신을 신은 귀신이 따라온대요. 어떤 사람이 그 괴담을 듣고 혼자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남학신 소리가 들리더래요. 근데 이상하게 또각 또각 이렇게 느리게 들렸대요. 그 순간 친구가 해준 얘기가 생각났대요. 어머, 어머. 귀신은 남학신을 한쪽 발에만 신고 있다고. 이거지. 또각 또각. 어, 진짜 귀신 맞네, 그러면? 이렇게. 이상한 소리가 났어. 꼭 저런 거 할 때 이상한 미스터리한 일이 생겨요. 어휴, 그래. 저 집에 혼자 있는데 물건 떨어지고 그래요. 아니, 윤대현 씨 목소리가 나지막 해가지고 네. 있잖아요. 우리가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장조림 같은 거 조리잖아요, 스며들게. 그러니까 무서움이 스며드는 목소리예요. 그걸 또 장조림이 비유하시는 거예요? 장조림의 양념이 스며 되듯이. 이런 표현 이런, 처음이에요. 윤댕 씨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무서운데 이현자 씨 이렇게 하니까 너무 배고파요. 그래서 나는 공포 방송 안 돼. 그래. 공포가 아니고 공포 방송. 나는 시계 너무 무섭지.